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별 도일리를 뜨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아직 1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를 따라가셔서 1번을 보신 후에 2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단을 시작하겠는데요. 6단도 빼뜨기 한 코로 자리를 이동해서 두 번째 짧은뜨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짧은뜨기 두 코로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짧은뜨기에서 기둥사슬 한 코 떠주시고 두 번째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슬 다섯 코. 사슬 다섯 코 뜨신 후에 이번엔 실 감아서 보시는 것처럼 사슬 두 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슬 세 코 공간이 있습니다. 요 피코 뜨기 전에 있는 사슬 세 코 공간에 코바늘 찔러놓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신 후에 이어서 사슬 일곱 코. 사슬 일곱 코를 떠주신 후에 이어서 실 감아서 대칭이 되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코뜨기를 중심으로 다음 사슬 공간이 있죠? 요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다섯 코. 이번에도 역시 대칭으로 떠줘야 하기 때문에 요거 다 건너뛰고 두 개의 짧은뜨기 중에서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짧은뜨기 보세요. 여기 짧은뜨기 하나 있고 사슬 두 개 있고 짧은뜨기 있는데 여기 요 짧은뜨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요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 줄 건데요. 사슬 다섯 코, 사슬 일곱 코, 사슬 다섯 코 이렇게 되는 거 반복해 줄 겁니다. 짧은뜨기를 뜨신 후에 이번에는 사슬 3코 떠주세요. 사슬 3코를 떠주신 후에 방금 떠준 그 세트를 다시 이제 다음 부채무늬 세트에서 떠줄 건데요. 사슬 3코 뜨신 후에 우리가 두 번째 짧은뜨기에서 시작했죠. 하나, 둘, 두 번째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떠주시고 사슬 다섯 코 이어서 실 감아서 피코뜨기 오른쪽에 있는 사슬 공간 여기가 되겠죠? 네, 두 개의 공간 중에서 피코뜨기 오른쪽에 있는 사슬 세 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일곱 코 그리고 이번에는 피코뜨기 왼쪽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요 사슬 3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이어서 사슬 다섯 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떠준 두 개의 짧은뜨기 중에서 첫 번째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이어서 사슬 3코 네, 요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부채무늬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 개, 두 개의 짧은뜨기 중에서 두 번째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다섯 코. 이어서 실 감아서 피코뜨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요.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일곱 코. 실 감아서 피코뜨기 왼쪽에 있는 사슬 공간에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다섯 코, 사슬 다섯 코 뜨신 후에 마지막에 있는 두 개의 짧은뜨기 중 앞에 있는 첫 번째 짧은뜨기 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네, 이제 동일한 패턴을
세 번 더 반복하셔서 하나, 둘, 세 번 더 반복하셔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떴고요. 이제 사슬 3코를 떠서 요 세트를 완성해야 하는데 사슬 3코 대신에 요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슬 1코 떠주시고 실 감아서 처음 떠주었던 짧은뜨기에 긴뜨기를 떠주세요. 실 감아서 빼주시고 코바늘에 세 가닥 걸려 있을 때 실 감아서 모든 코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슬 3코 대신에 사슬 1코에 긴뜨기 1코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둥 사슬 1코 떠주시고 짧은뜨기 1코를 뜨면서 7단을 시작하겠습니다. 7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 떴고요. 이어서 사슬 1코 떠주신 후에 이번에는 실 감아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슬 5코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신 후에 사슬 1코 이어서 이번에는 사슬 7코가 있는 여기 중심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 한길긴뜨기 5코를 떠주세요. 코바늘 고리 안에 이렇게 쑥 넣고 한길긴뜨기 5코 5코 떠주신 후에 이어서 사슬 3코 또다시 실 감아서 동일한 사슬 고리 안에 여기가 되겠죠? 나머지 반쪽을 떠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길긴뜨기 5코를 뜨신 후에 이어서 사슬 1코 이번에는 실 감아서 다음 고리가 되겠죠? 여기 사슬 5개로 만든 고리에는 한길긴뜨기 3코 둘, 셋 이어서 사슬 1코 떠주시고 다음 사슬 공간, 여기 사슬 3코가 있는 공간이 되겠죠? 여기에는 짧은뜨기 1코 이렇게 해주시면 세트가 완성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이 세트를 계속해서 5번 더 반복해 주시면 7단이 완성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 번 더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중심 사슬 3코 공간에 짧은뜨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사슬 1코 떠주시고 이어서 실 감아서 사슬 5코 공간엔 한길긴뜨기 3코 3코 떠주신 후에 사슬 1코 이어서 사슬 7코 공간엔 한길긴뜨기 5코 한길긴뜨기 5코 떠주신 후에 사슬 3코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5코 이어서 사슬 1코 이번에는 실 감아서 사슬 5개가 있는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 한길긴뜨기 3코 뜨신 후에 사슬 1코 떠주시고 부채무늬 마무리로
여기 중심에 삿을 세코 있는 공간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두 번째 부채 무늬도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트까지 완성되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네 번 더 반복하셔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한길긴뜨기 3코 세트까지 떠주었고요. 사슬 한코 떠주신 후에 처음 떴던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7단이 완성입니다. 예쁘게 별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8단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8단은 먼저 빼뜨기 한 코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사슬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서 기둥 사슬 한 코 떠주시고 이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3코. 이번에는 3개의 한길 긴뜨기, 네, 아랫단의 3코의 한길 긴뜨기 중에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3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세트와 한길긴뜨기 세트 사이에 있는 사슬 한 코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3코. 이번에는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중에서 중심에 있는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3코. 이번에는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중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사슬 3코. 그리고 이번에는 중심에 있는 사슬 3코 공간에 여기 이 고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러신 후에 이 짧은뜨기 위에 피코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 두 가닥에 이렇게 코바늘 꽂아 넣고 빼뜨기. 사슬 3코 피코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슬 3코. 이번에는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이어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세 개 중에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그리고 마지막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요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짧은뜨기 사슬 3코, 짧은뜨기 사슬 3코, 짧은뜨기 사슬 3코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여기 중심 부분에 피코뜨기 있는 것만 빼면 패턴은 계속해서 짧은뜨기에 사슬 3코입니다. 이것을 반복해 보겠어요. 짧은뜨기를 떠주신 후에 바로 이어서 다음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두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세 번째, 다섯 개 중에서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이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이번에는 사슬 공간에 여기가 되겠죠?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여기에 피코뜨기 떠주세요. 사슬 세 코 떠주신 후에 짧은뜨기에 이렇게 두 가닥의 코바늘 꽂아서 빼뜨기 해주시면 사슬 3코 피코뜨기가 완성됩니다. 네, 피코뜨기 떴고요. 사슬 3코 나머지 반쪽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3코,
여기. 세 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이번에는 세 개의 한길 긴뜨기 중 두 번째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요것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패턴을 보시면서, 도안을 보시면서 하시면 쉬워요. 한 번만 더 떠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들어갑니다. 짧은뜨기 후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두 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다음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다섯 개 중 세 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마지막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피코 뜨기. 먼저 사슬 세 코를 뜨신 후에 짧은뜨기에 코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피코 뜨기를 뜨신 후에 사슬 세 코,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세 번째 한길 긴뜨기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세 개의 한길 긴뜨기 중 두 번째 짧은뜨기 한 코, 사슬 세 코, 마지막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세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개의 세트도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다 진행해 왔고요. 마지막 짧은뜨기 뜨신 후에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떠주시면 8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을 잘라서 돗바늘에 꼬리실을 꿰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돗바늘에 실을 꿰어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마지막 코가 여기 있잖아요. 네, 마지막 코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돗바늘에 깨신 상태로 뒤에서 앞으로 마지막 코로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시고 첫 번째 사슬 공간으로 이렇게 돗바늘을 앞으로 가져오신 후에 방금 바늘을 통과해 준 이 마지막 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후에 저는 짧은뜨기를 통과해서 뒤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상태로 이제 뒤에 매듭 지어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예쁘게 블로킹 하시거나 스팀 다리미로 모양 잡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샘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샘플은 모사용 코바늘 4호와 레이스 얀으로 떠서 지름이 19cm이고요. 방금 저와 함께 뜨신 작품은 22cm입니다. 모사용 코바늘 5호로 떴습니다. 오늘의 예쁜 도일리 마음에 드셨기 바라고요. 많이 뜨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